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프리뷰 클래스 4월 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프리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서 1장,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사무일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4월에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다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유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 유다,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다가 바로 오늘 유다서의 저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신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시 초대 교회를 일컫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연대는 주후 60년경부터 65년까지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어, 미,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열거를 하지만 첫 번째는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메시지이고요. 고난주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해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어,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고난주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네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토요일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날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다윗 다위,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어, 스가랴 구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예,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에게 입성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마라든지 백마를 타지 않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 그리고 화요일에는 부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깊이 있게 살펴볼 묵상할 본문은 바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일들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모이시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신 사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사건, 가론 유다가 뛰쳐나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 비중 있는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겟세만의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세 제자들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목요일을 저희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새벽 3시경부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서 먼저 신문을 당하셨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산해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아침 6시 정도 열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빌라도는 그당시의 정치적인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한번 보냈다가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바라바를 사면하고 대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그 처형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여러 핍박과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는 장면입 면이 있고요. 어,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 경으로, 그리고 어, 이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 경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형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군병들이 이제 창을 찌르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예배했던 그 어, 무도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것이 이제 금요일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난 주관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 3월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관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언약의 역사이다, 구속의 역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라고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언약의 역사 중에요. 대표적인 한세 가지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또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어, 생명과 죽음의 약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생, 아, 예덴 동산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제 언약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나서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너라고 하는 단어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이제 너는 이제 사탄이니까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어, 교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것, 사망 권세를 멸하실 것을 어, 이렇게 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고난 주관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아주 오래 어, 오래되었지만 그 창세기부터 드러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리고 홍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이 땅의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질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 자, 이세 가지가 3절에 나타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노로 말며 미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렇게 어, 별명이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는 다른 언약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언약의 역사라고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특별히 왕정시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 왕정시대의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데요. 첫 번째 사물상 부분의 앞부분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사물상의 후반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 이 예전 왕과 새로운 왕 사이에 있는 긴장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핍박의 내용들이 지난 3월까지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월 하에는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셨는지를 어, 이해할 수 있겠고 열왕기상과 열왕기 어, 하의 내용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어,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여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무엘 상은 저희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사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사무엘 상에,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무엘이 출생했고, 성막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미스바에서 성회를 인도했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했다는 사실, 다윗에게 새롭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사무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의 관점에서 들이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세웠고요. 세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암몬과 블리셋과 아말렛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렛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세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을 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24장에서 동굴에 에, 들어갔을 때 옷자락이 잘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여인은 26장에 창과 물병이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신접한 여인이었던 엔돌에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길부와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마지막으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핵심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 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어, 저희들이 3월 달 동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어 핍박을 당하고 훈련을 받았는지 그역사들을이 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오, 이번 이제 저희들이 4월에 묵상할 사무엘 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장에는 4월의 장례식이 나오고요. 2장에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윗 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5장에는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참된 왕이신 법계를 모셔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그 언약을 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어쨌든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바세반을 범했던 사건,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왕가에 있었던 여러 비극적인 사건. 암논이 다마를 성폭행했고, 그리고 그이후에 버리는 사건을 보고 같은 그, 같은 배에서 나왔던 형제였던 이제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게 되는 다윗의 가문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4장에는 다윗이 교만한 나머지 인구조사를 했고 그에 관련된 재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어 저희들이 꼽을 수 있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 뵙겠습니다.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는요, 이제 3일 하에 나오게 되는 다윗의 정복 활동에 대한 도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삶 25페이지에도 비슷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이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어,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그리고 블레셋서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샤론 평야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 오른쪽 아래편에 있죠 모압 지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 지역에 있던 에돔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위쪽에 있는 암몬과 아람을 전쟁했고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어, 7, 일곱 번째로 보시면 다메섹과 하만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제 이 말은 북쪽으로 쭉 이렇게 확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까지 확장을 했다. 이제 해변에 있는 페니키아까지 확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다음 도표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책에 나오는 25 페이지 도표를 여러분 많이 참조해 주시고.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지리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산 프리뷰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성경 개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김윤희 박사님의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야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에 보이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월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말씀, 유다서에 대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 하 1장부터 12장까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한달 동안에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